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주거비와 임대료가 가파르게 뛰죠. 이러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전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네, 김완진입니다. 김 기자, 서울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 현재 어떤 수준입니까? 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2017년을 제외하면 서울 전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정도에 따라 초기, 주의, 경계, 위험 등 4개 단계로 나눴는데요. 마포구의 경우 지난해 경계 수준인 지역의 비율이 15.24%, 그리고 위험 단계의 경우 2.56%로 모두 서울 시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광진구는 높아지던 경계와 위험 비율이 지난 2017년 큰 폭으로 꺾인 다음 지난해 다시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말씀하신 지역들 모두 그동안 뭐 크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나왔던 지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은 성동과 종로, 그리고 용산구 등이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지역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이 심화되는 경계 단계와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단계 모두 서울 평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종로와 용산구도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집중되는 지역은 마포구 홍익대와 광진구 건국대 인근 등 대학가와 함께 주요 시가지의 도로나 지하철 노선 인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